그냥 뭔가 미국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든 것 같아요. 그쵸, 오빠? 기억, 약간 기억나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오늘 화보집이어가지고 장소를 그래도 한 두 개 정도로 남은 거야. 네네. 여기서 좀 찍다가 그 다음에 일로 앞에 또 와서 두 번 정도 찍을게요. 네네네. 조심하라고 사랑은 마치 불장난 같아서 다치니까 yeah. 엄마 말이 꼭 맞을지도 몰라 날 보면 내 맘이 뜨겁게 달아올라 두려움보다 널 향한 끌림이 더 크니까 yeah. 멈출 수 없는 이 떨리는 어린 너는 너의 내 전부를 너란 세상에 던지고 싶어 Look at me, look at me now 이렇게 난 나를 태우고 있잖아 이것도 이쁜다 근데 근데 이거 되게 세련됐다 이거 그쵸? 아니면 차라리 이런 아 이거 멋있어 우와. 얼마지? 집에 꼭 막 살려고 했어 어? 괜찮다 이렇게 두 개 오. 이거 좀 귀엽지 않아요? 이거는 제 거. 이거는 제 거예요. 이거 진짜 재현이 좋아할 것 같아요. 언니가 이런 거 만든 거 되게 좋아해요. 아닌가? 언니 좋아하려나? 만드는 거 좋아해 재현이가? 언니 막 레고 같은 거 막 만들고 막 그랬거든요. 찾았어. 리오 거 찾았어. Hello. 이거는 안 살래. 미안해요 언니.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진짜 귀엽다. 오, 라이브 미콘가? 어떻게? 어떻게? 채영이랑 지순이는. 안 샀죠? 아니, 안 왔어, 아예. 아예 안 왔어요? 그러면 저희 돌핀 이렇게. 4개? 4개. 돌핀 4개. 다 영어다. 스택 있어요. 다 영어다. 이거 봐. 아, 채영이가 필요해. 알려. 오, 아. American Wagyu Beef이래요. 그러면 뭐냐? 미국식 와규인 게 긴 거네. 이거랑 샐러드랑 오. 이거 시켜야 되겠다. 코코넛. 코코넛.
사실 첼시 마켓 가서 랍스터 먹고 싶었어요. 근데 비행기 되게 오래 탔잖아. 맨날 일본만 가다. 응. 어땠어요, 비행기? 타기 전에 약간 친구들한테 들었는데 그냥 밤새고 가. 너 오늘 밤새고 가라고. 알람을 맞추고 이제 핸드폰 하고 있는데 어느새 제가 잠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알람을 4시에 맞췄는데 뭐지? 그냥 알람 끊는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리오가 저를 깨운 거예요. 막 이러면서 옆에서 아 시끄러워 이러면서 딱 눈 떴는데 4시 40분인 거예요. 근데 저는 5시 반에 나가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러면서 와 리오 없었으면 진짜 못 일어날 뻔했어요 진짜. 맨날 되게 가까운 데만 가는 거잖아요. 일본이나 인도네시아, 태국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멀리. 아 배불러. 잘 먹었다. 잘 먹었습니다. 야! 안녕. 인사 안녕. 멤버 선물도 샀고 제 선물 제 선물도 샀어요. 아 근데 더 사고 싶었는데 아 이게 캐리어 못 담아 갈 것 같아서 되게 참고 샀던 것 같아요. 역시 너무 이게 미국만의 분위기가 있어요. 너무 좋아요. 진짜 미국에 살아보고 싶어요. 진짜 그 정도로 너무 좋아요. 아 뉴욕 너무 좋은데 또 뉴욕 오고 싶은데.